그래서 GUF의 18 문장, 간단한 주요 문장들 익히는 거할 차례네요. 뭐야? 잘못 눌렀다. 자, 먼저 등장할 단어들. Astronaut. A-S-T-R-O-N-A-U-T. 그렇죠. 계속해서. Exercise. Exercise. S-I-C-E. Exercise는 아직도 틀리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Exercise 다시 한 번 더 틀렸습니다. F의 18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 첫 문장. 나는 과학자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scientist.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과학자는 무엇? 과학자 서로 어울리죠. 무엇과 과학자는 서로 어울리는 이름씨입니다. 그래서 what을 만들고 want 하다시 속에 있던 do를 앞으로 보내고 do you want to be? 그래서 뭐 되고 싶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다?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scientist.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Okay, I want to be a artist. 에요? 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A artist 하면 돼요? An. 왜 an artist 해야 돼요? A가 모음. 자, A가 모음은 아니고요. 그렇죠. Art. 자, A는 물론 모음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MP3 플레이어 요즘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있었죠. MP3 플레이어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뭐예요? 그 노래를 듣는 도구예요. 노래 듣는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 MP3 플레이어로 노래를 들었어요.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같은 거니까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on mp3 player 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A라서가 아니고 A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 소리를 내고 있고 아 소리가 뭐기 때문에 모음이기 때문에 on artist 해야 돼요. 오케이. I want to be an artist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뭐야? 그냥 하니까 그대로 붙어오네. 이 부분 on artist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artist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to? 끝. What do you want to 하면 돼요? B.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었으니까 얘가 없어질 이유 없습니다. B의 뜻은 되다 랍니다. 뭐 되고 싶니 할 때 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cooking. Cook은 무슨 뜻인데? 요리하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요리하다 무슨 씨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응? 이거. 응? 뭐뭐 하다에 ing 붙인 거 선생님 설명 잘 안 들었나봐요. 요리하는 또는? 이거 두 가지 뜻으로 쓰였고 여기서는 쿠킹이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요리하는 것. I am cooking 한 무슨 뜻이에요? I am cooking. 나는 요리하는 중이다. 이때 쿠킹은 이 뜻이죠. 그래서 어떤 요리하는 무엇 요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리하는 것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are you doing? Like가 무슨 뜻이죠? 하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are you like? 가 어디 있습니까? What do you like? I like cooking.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오케이. 그러면 singing은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인데? 노래하는 중인 노래하는 거. 여기서는? 노래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좋아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는 거다?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singing. 오케이. 계속해서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그럼 stars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at do you What do you watch every day?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매일 무엇을 보니? 그렇죠. What do you watch every day? Watch st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매일 뭐 하니? 별 본다. 이렇겠죠? Watch st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매일 뭐 하니? 하고 싶으면 전에도 알려준 적 있어요. 하다가 뭐예요? 하다. 두죠. 그럼 넌 뭐 하니 하고 싶으면 자, 한번 가르쳐 줬어요. 뭐 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넌 매일 뭐 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했더니 I watch stars every day. 매일매일 별을 봐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표현하는 겁니다. My m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o do you help every day? 그렇죠. Who do you help every day? 누구를 매일매일 돕니? 엄마 도와준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넌 매일매일 뭐하니? 하면 되니까 Do you do every day? 그렇죠. 뭐라고요?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알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do you want to know?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know? 오케이. 그래서 다시 피드백하면 엑서사이즈 한 번 더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언 아티스트 해야 된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